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랍고 신비하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인생이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그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감림산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띄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승천하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시는데 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회복을 물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다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다가 죽는 사람, 쉽게 말하면 순교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되느냐, 언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 독립된 민족을 이루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독립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관심들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너희는 복음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 좀 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인데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서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피 흘려서라도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멸망받을 영혼, 지옥 갈 영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그 지옥의 비참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다다가 마귀 나라에서 결국은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할 그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유일한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자발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참하게 죽는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도 얘들아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외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마을이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모든 설교의 내용은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딴 것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100%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 떠난다는 사실을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배가 아파가지고 맹장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서 보았더니 대장암인데 대장이 온몸에 이미 다 퍼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는 내가 죽을 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사망률은 100%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망률이 100%인데 이 100%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배를 타다가 비행기를 타다가 잠자다가 언제 우리는 우리 삶이 끝날 줄은 아무도 모르는데 집안제 사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델 하우스에 들락거리고
자동차 한 대 사기 위해서도 칼라달로그를 따보고 직접 시승을 해보고 보험 하나 넣기 위해서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100%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100%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전도하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운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아무리 공부해도 이 공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느냐? 서울대학에 들어가야 이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야 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너무 미련해요. 나도 내 친구가 내한테 와가지고 현보야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안 가. 야 교회 한번 가자. 안 가. 안 갔다니까. 또 와가지고 또 가자. 하도 그러다가 안 가다가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한번 가가지고 목사까지 돼. 전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전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교회 가자 그러던가요? 정상태 집사님. 정상태 집사님이. 네. 누가 교회 가자 그러던가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누가 교회 가자 그러던가? 엄마. 엄마. 누가 교회 가자 그러던가? 아빠. 아빠가. 아, 이 집은 완전히 분리된 집이구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전도가 아니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참아주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남전도도 있고 여전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모든 조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조직은 교회 안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목적 아래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면 남전도에, 이러면 여전도에, 그런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죠? 감투 하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누가 회장 될 거냐, 누가 부회장 될 거냐, 노회 가면 누가 노회장 될 거냐, 총회 가면 누가 총회장 될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어떤 직분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장로가 존재하고 권사 집사가 존재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목사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장로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목사도 그만둬야 되고 장로도 그만둬야 되고 모든 직분에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이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존귀한 직분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금년 한 해 지나서 장로님이 되셔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그만두세요. 앞에 서서 지도자들부터 복음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은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황삼순 권사님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도 많이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해서 제가 꽂혀봤을 때 싹 다 부어버린 적도 있는데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다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성전하시면서까지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너희는 땅 끝에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자가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었지만은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김해 평야 들판에 강서구 대저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가지고는 비닐 나가서 안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토마토 장사하는 사람, 깨 입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벌판들을 매일매일 헤매고 다녀요. 어쩌다가 남들한테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을 그 멀리까지 시루러 가고 데려다 주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촌마을은 약 2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도 찾아갔더니 황원성 할아버님 찾아가면은 자기 이야기, 자기 유교 노래 소리를 30분 동안을 가면은 매일 얻는 그 이야기 다 들어주고 한마디 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그 이야기 들어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말 대부분이 예수님을 다 믿었어.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분들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거나 양로원에 가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가치는 가장 큰 대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잠을 자다가 한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잘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느낌이 안 자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흔들면서 여보 자나 이랬더니 안 잔대요. 잠 다 깼어요 하니까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너무 행복하다는 거. 아니 갑자기 자다가 눈뜨가 왜 행복해? 이래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잠을 깼는데 6시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딱 눈 뜨니까 5시인 거야. 앞으로 잘 시간이 1시간 더 남아있는 거야. 1시간 더 남아있다 그 생각에 야 행복함이 막 밀려오거든 군대에서. 하루 종일 훈련하다가 저녁에 눈을 딱 감았는데 딱 뜨면은 아침 1초 2초 3초 됐는데 아침 되는 거야. 아 밤이 눈 감고 중간에 한번 깼다가 잠을 자면은 너무 좋은데 눈 감는 순간에 1초, 2초, 3초 지난 줄 알았는데 아침이 딱 돼버려. 그때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어떤 날에는 눈을 떴는데 1시간 더 남았고 그때 아, 1시간 더 남았구나.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새벽기도 갈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누가 네 보고 못 자라 하더나?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자라. 그랬더니 여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 수가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화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존귀한 사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은 나의 사업과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나의 어떤 관심사를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학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진하겠습니까?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을 때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아라. 하나님께 맡겨놓아라. 너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삶을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